된 김은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여름방학에 이어 이번 겨울방학에도 아이들이 만드는 창극을 보실 텐데요. 우리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국악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틴틴 창극교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흥부전 공연에서 제가 흥부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아이들은 많고 가난하고 배고픈 흥부 역할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때 하필 살이 쪄서, 많이는 아니고요, 아주 조금 살이 쪄서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곤란해하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런 행복한 추억을 안고 창극 춘향전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린 춘향이와 몽룡이가 나올 텐, 아니 춘향이와 몽룡이를 만나실 텐데요. 미래의 국악 꿈나무들의 창극 춘향전을 판소리, 무용, 연기, 전래놀이와 함께 보시면서 잊지 못할 겨울방학의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창을 맡은 국악고등학교 1학년 양진영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건 제가 어렸을 때 이곳 이 자리에서 창극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를 계기로 판소리를 좋아하게 돼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기회로 이 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같이 가르쳐보고 또 같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예전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정말 값지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실수할 수도 있는데 예쁘게 봐주시고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환호와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틴틴 창극단의 춘향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건너 말이다. 아, 금매 부처님 발로 보아도 안 보인단 말이오. 내 눈엔 보이고 내 눈엔 안 보이면 그럼 저것이 귀신이란 말이냐? 무슨 귀신 신하랄까 보세요. 네, 너! 아이고, 알겠소. 저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골택이 월매달이 온 뒤 오늘이 단오날이라 몽조 향단이 데리고 나와 추천하는 모행입니다요. 예, 방자야. 형삼 백옥과 여수 황금이 물강 유지라. 각각 임자가 있는 법이니 어서 빨리 불러오너라. 예! 말이다. 예, 방자야, 너 혹시 춘향집을 알고 있느냐? 알고 말고라, 우리 향단집을 왜 몰라라. 예, 방자야, 오늘 밤 재령 후에 춘향집으로 건너가자. 예. 아
있어도 냐옹 냐옹 하고 답해라이. 나는 우리 도련님 모시고 갈 테니 너도 춘향아씨 모시고 나와라이. 그런데 향단아, 우리 도련님은 남중오거리시라. 우리 아가씨는 여중 군자시오. 맞았어? 고거요. 중매되어 왔으니 춘향과 나와 백년가약이 어떻겠소? 아이고 저야 황송합니다만 우리 춘향이 생각이 어떨런지. 아가 춘향아 네 뜻은 어떠냐? 어머니 뜻대로 하시오요. 아이고 향단아, 귀중하신 도련님이 오셨는데 뭘 대답한단 말이냐? 어서 주안산 파오너라. 네 마님. 아이고 깜짝이야. 예, 반자야. 우리 춘향아 씨랑 묵룡 도련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한쌍이지야? 그려, 그려. 우리도 잘 어울리는 한쌍이디 말이오. 몰라. 춘향아, 안수의 접수와 해설이라 했느냐? 도련님은? 전장 지구는 해고 성란이오. 천지 신명은 공증 자맹이라. 춘향아. 도련님. 예, 준양아, 우리 한번 업고 놀아보자. 아이, 부끄러워서 어찌 업고 논단 말이오? 건너방 어머니가 알면 어찌하려고 그러시오? 예, 준양아, 너희 어머니는 소신적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가벼워서 그렇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쩌고요. 예, 준양아, 내가 언제 널 달려 날 묶여고 달라느냐.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속에 천지물탕막이 다 들었느냐. 어서